세발 자전거 타다가 세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로 넘어가는 날 기억나? 아직까지는 생생하거든. 세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로 넘어가는 날 생각나? 아, 네발 자전거에서 미안해. 세발 자전거가 어디 있어? 그런 게 있나? 아, 있구나. 그거 애들이 타는 거. 뒷좌석 그도 있고. 그쵸? 2인승. 그것도 여러분 타봤나? 아, 나 요즘 한 번도 못 봤는데, 요즘 아파트 단지 그런 거 없잖아. 옛날에 아파트 단지 다 38선하고 그랬는데, 다방구. 요즘 PC에서, 아야, 진짜 그게 없네. 세발 자전거 없네. 큰일 났다. 세발 자전거 타본 사람.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늙은 건가? 요즘 애들은 진짜 세발 자전거 구경 못 했을 것 같은데. 나 지금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, 세발 자전거. 그러다가 네발 자전거 타죠. 근데 내가 겁이 많거든요. 자전거 이렇게 생겼나? 헤드라이트 이렇게 있고. 네발 자전거가 이거잖아. 그치?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, 아빠가 두 발로도 안 넘어진다는 거야.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아빠가 타는데 안 넘어져. 근데 아빠가 어른이잖아. 그러니까 너도 탈수 있대. 그들 갑자기 이걸 없앤 거야. 내가 울었어. 그래서 아빠가 이거는 안 없앴어.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, 내가 너무 기억이 생생해. 오른쪽으로 탔어. 이게 없어. 이게 그 애기한테는, 그나 어린 나한테는 정말 동화줄 같은 거였지. 생명줄이었어. 진짜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탔어. 기억나는 게 이렇게 타고 가면 동네 아저씨들이, 야, 그거 떼버려! 이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나. 계속 얘가 오른쪽으로만 타니까. 그러니까 똑바로 안 가고 계속 이러고 타는 거야. 얘가 땅에 닿는 느낌이 있어야지 내가 안정감이 드니까. 이때 나는 평면의 결정 조건을 생각한 게 아닐까? 세 점이 땅에 닿으면 안정을 잃는. 아, 나 이거 따지나 기억난다니까, 진짜.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빠가 뒤에 잡아줬어. 그리고 앞으로 가래. 아빠는 빨리 뛸수 있으니까. 무슨 말인지 아니? 이렇게만 타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잡아줄게, 괜찮아! 그래서 내가 막 싫다 그러니까 이래서 아빠가, 야, 나 강압적으로 괜찮지? 괜찮지? 그래서 가봐 가봐 그러는데 나는 계속 뒤를 보고 아빠 없어지나 싶어서 딱 보고 이렇게 딱 가는데 계속 가고 있는데 아빠 소리가 안 들려서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. 그런데 나는 이미 두 발로 가고 있는 거야. 그 느낌이 아직까지 나. 그때 처음으로 두 발로 쓰는 그 느낌. 그렇다, 진짜. 부모님 없이 혼자서는 그 느낌.